저희가 장례 절차는 지금 당장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 측에서 이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기 내용들을 가지고 오시고 더불어서 장례나 이후에 이 살아남은 이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까지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했을 때 그런 안들이 마련됐을 때 장례를 할 수 있는 거지, 저희의 경험상 봤을 때 그냥 그런 부분을 없이 장례 치르고 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장례는 그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장례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거는 저희 내부에서 공동대책위 내에서 한꺼번에 할지 아니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이 정리가 되면 내부에서 장례 절차와 관련돼서는 고민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건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 가정마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하고의 이런 그 합의의 창들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동으로 분향소를 차릴 수 있고, 이거는 아직 이런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지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세부적인 고용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주한테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었던 거였는데 자료를 일체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오늘 장례 시작 때 시청자분 가족들도 포함이 되신 건가요? 협의에? 아니요. 그분들은 저희하고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고, 저희도 어제야 다 신원 파악이 되고 같이 이제 모이게 되면서 알게 된 부분이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분들은 저희하고 연락이 전혀 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어제 아리셀 방문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기자분들 와 계신데 어제 상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유가족분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일체의 어떤 진상조사와 관련된 안들이나 혹은 이분들의 어떤 보상, 저는 당당하게 보상 요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구체적 안들을 가지고 와서 진정성 어린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과들에 대해서는 모로쇠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사과하겠다.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상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과한다고 와가지고 하면서 위로금 조금 주고 정리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관계들 끝나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게 사업주들의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아리셀 대표도 그것과 버금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유가족들은 분노하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사측의 태도도 얘기하셨는데 보면 모이기까지 좀 오래 걸리셨다고 했잖아요. 네. 뭐 신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쪽에 좀 모이기 위해서 좀 여러 조력이나 이런 것들을 했단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저희 유족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제일 먼저 신원이 확인됐던 분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이틀 정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어제 그저께 이쪽 대강당으로 온 상태였고, 그러고 신원이 확인됐던 요분들이야 어제서 이제 만나게 됐던 부분들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건 어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제 또 이런 있는데 못 이뤄졌던 이유가 좀 뭐라고? 서로가 이제 일단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각각에 대한 연락들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분들을 전체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됐었고, 그랬다 어제 대표가 오고 저희들도 이쪽으로 모이고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이 상황 간에 대응을 하자라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거는 결정한 내용입니다. 아리셀 대표가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총 몇 가족 분들이신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회사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셨죠?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되고 이틀째 됐을 때 뭐 국민을 상대로 뭐 사과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분들이 나중에 들어보니 더 분노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국민을 상대로 사죄할 것이 아니라 이 유가족들을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된 내용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절차는 무시하고 오롯 국민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계신 유가족들은 분노했다라는 거고, 일체 그전까지는 개인적인 연락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어제 사과한답시고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 넣어서, 어제 상황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연락을 한 사람은 누군가요? 네? 거기에 있는 본부장도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임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분한테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족한테 접근했는지까지는 모르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5가정 정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넣고,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 받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때까지는 좀 알지는 못해서 찾아뵙고 우리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라는 제안들은 어제 다 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다 모였기 때문에. 저기 뭐 더 질문 내용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그 유가족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라는 그 정도 선에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거고요. 그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법률 지원단 그리고 대책, 시민 대책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6명, 저희 17명 중에서 6명 중에 한 분은 저희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었고, 두 분은 한국 국적을 가진 귀화한 분이 부부였어요. 중국 교포. 그래서 3분 빼놓고는 나머지 연락처들은 지금 확보한 요 분들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3명은 그러면 아직 연락이 안 된 거예요? 3명은 벌써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저희랑 연락이 되기 전에. 3명? 아니, 3명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런 부분들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참고는요.